트리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를 말 그대로 분해하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전체 트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. 이렇게 세 개씩 이런 식으로 네 개로 잘라낼 수가 있죠.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 메가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보면은 이 메가 베리어블 각각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일이 좀 쉬워지죠.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메가 베리어블 1 같은 경우에는 WA와 NT와 SA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서로 색상이 다르게만 구성하면 됩니다. 그럼 지금 아래 보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조합들이 나오게 되죠. 이렇게 조합이 나오고 M2도 나오고 M3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다음에는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M1과 M2가 상충되지 않는 조합을 그 중에서 골라내는 겁니다. 골라내고 M2와 M3가 상충되지 않는 걸 골라낼 수도 있죠. 그런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다 서로 상충되지 않는 어떤 조합을 골라내는 것을 우리 트리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